부산역에 오셨다면 경마를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알고 즐기는 경마 알즐경 투어에 가볼 건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의 특별 게스트 서보미 씨. 안녕하세요. 정윤이와 보미와 알즐경 투어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와, 이제 알즐경 투어가 시작되나 봐요. 알면 더 즐거운 알즐경 투어 저만 따라오세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보시죠.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을 지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기수 대기실. 이곳은 알즐경 투어를 통해서만 오실 수 있는 비밀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럼 기수 대기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기수들이 경주 타기 전에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요. 그 모든 무게를 재는 곳이 이곳 전검량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같이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김동수 기수가 검량을 하고 있네요. 말마다 다른 보담 중량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중량 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나네. 제 몸무게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여긴 말의 몸무게를 재는 말 체중계예요. 경주에 있어서 기지의 부담 중량만큼 말의 무게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런 엄청난 체중계도 저희 알즐경 투어를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주 관람 전에 꼭 와보셔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예시장이죠. 혹시 좋은 말 보는 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한 말은 털에서 윤기가 난다고 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닐까요? 그쵸? 우리만의 꿀팁 꼭 잊지 마세요. 예시장을 나와서 이제 진짜 경주를 보러 가볼게요. 네, 지금 서울 오경주 30초를 남겨두고 있어요. 아, 보미 씨 응원하는 말이 있나요? 저는 8번 마 대장금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선배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1번 금소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금소화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1번 금소화 지금 현재 인기 배당인데요. 그 말은 그만큼 많은 경마 팬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저는 금소화로 하겠습니다. 저는 8번 마 대장금이 가장 예뻐 보여서 대장금으로 하겠습니다. 예쁘다는 건 어떤 기준인가요? 눈매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눈매요? 그럼요. 네, 눈매가 아름다운 말 그리고 인기 배당 1번과 8번의 싸움 지금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쪽에 오네요. 저쪽에. 지금 8번 어디 있나요? 자, 여기는 경주를 끝낸 말들이 돌아오는 하마대예요. 모든 기수들은 이곳에서 부담 중량에 이상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체중을 확인한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송재철 기수님이십니다. 기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알즐경 투어에 참여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보미씨 여기는 어딘가요? 이곳은 바로 심판실이에요. 경주 중에 공정하지 못한 플레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곳이랍니다. 공정한 경마 시행을 위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정윤이와 보미와 함께한 알즐경 투어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근데 보미씨 알즐경 투어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와 함께하는 알즐경 투어는 매주 일요일 오전 놀라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알즐경 투어를 즐겨볼 수 있는 이곳 4호선 경마공원역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